이 스타벅스 직원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멜리사라고만 알려진 스타벅스의 한 관리자가 그녀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가 논란이 된 이후 5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뉴욕주 퀸즈시의 에머스트 지역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 멜리사 씨의 분노가 커피 끓듯 끓어올랐습니다. 루비 첸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이번 일이 그녀가 어플로 계산하려 휴대폰을 꺼내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듣지 못했고 이 때문에 멜리사 씨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루비 씨의 편을 들려 달려가자 멜리사 씨는 자신의 분노를 그들 모두에게 퍼부었습니다. 루비 씨는 스타벅스 측으로부터 그녀에게 사과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멜리사 씨는 정직을 당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루비 씨의 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